김성기 가평 군수가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김성기 군수를 직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가평군은 2014년 장애인 복지관 뒤편에 읍내리 860번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김성기 군수의 선거 사무장인 이모 씨의 배우자 명의로 군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매입가의 두 배를 줬습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역에 떠돌던 특혜 의혹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평 국민들은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한 조건들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뢰된 세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라인도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경제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기부 체납 의무를 면제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또 2017년 가평 장학관 공사 시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요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분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루어졌고 중징계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 아직 열린 상태는 아니고 2016년 퇴비 보관창고 신축 공사를 8,300여만 원에 도급받아 가평군의 승낙 없이 5,200여만 원의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김군수의 처남으로 2014년부터 가평군이 발주한 공사 중 2천만 원 이상 계약은 4건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으로 신고하고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을 한 업무 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5건 중에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곳은 제 뒤로 보이는 이곳 박물관 한 곳뿐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